시계는 7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충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국도 3호선 국도 지금 장호원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에 딜리버리 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착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요. 국도로 지금 운행을 하는데요. 가다가 사만 휴게소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침을 먹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만 휴게소 밥을 깔끔하게 잘 해주고 해가지고 열산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자, 사만 휴게소 몇 킬로 안 남았는데요.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3호선 국도 지금 주덕에서 장호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국도라도 교통량이 좀 많습니다. 많고 여기 지금 진득하니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 능선 저기가 오르막인데요.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요. 진득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는 그 안성 물류 창고가 전에 앞전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2년 전인가 2-3년 전에는 하루에 계속 한 번씩 많이 가던 그런 창고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가면서 영상을 담아보는데요. 지금 여기는 뭐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다니던 길이 돼가지고 잘 알죠. 그래서 항상 지금 제가 가는 그 사만후계소 거기 가면 아침을 항상 먹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옛날 그 지금 패턴으로 한번 움직여봅니다.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할 때니까요. 유튜브를 안 할 때 다녔고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제가 한번 옛날 패턴으로 담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네. 네, 오르막 정상 거의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음성군 생극면입니다. 지역상으로는 음성군 생극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고가 도로 있죠. 저기가 고속도로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 예, 이 고가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 예, 이제 오르막 내리막 내려가는데요. 여기가 야간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됩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항상 동물들 조심해. 여기도 지금 여기 한 마리 죽어 있죠. 여기는 항상 야간에 오면은 동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동물들 못 넘어오게 산에 여기에 펜스를 쳐놨는데도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보면은 전에 다닐 때도 보면은 동물들이 한두 마리씩 차에 맞춰가지고 저도 한번 시급한 정도 있고요. 야간에 두 번 정도 시급했습니다. 아, 주간에는 좀 덜한데 야간에 동물들이 여기 많이 출현됩니다. 아, 방금도 저 아까 오는데 조금 전에 한 마리 하고 그 전에 또 한 마리 있었거든요. 두 마리 봤습니다. 차에 친구. 네, 풍경 시골 풍경 한번 구경하시죠. 음성군 생리 뭐 생극면 생리 쪽인데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옆에는 옛날 국도, 옛날 2차선 국도. 여기 지금 여기는 4차선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죠. 네, 여기 도로 빠지는 데가 음성하고 생극 빠지는 금왕 이렇게 빠지는 길이. 쪽으로 빠지면은 음성 쪽으로 음성 거망 생극 쪽으로 빠지는 인터체인지고 이렇게 음성 빠지는 인터체인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막 출근 시간이라 수용자들도 많이 나오죠. 출근 시간이라.
내리막 다 내려왔고요. 여기 곡도, 옛날 곡도길 여기 로타리를 잘 만들어놨어요. 저 전방에 사만흑에서 사만흑에서 저기 아침 먹으러 들어갑니다. 여기 아침 시간에 트럭들이 많이 옵니다. 아침 먹고 가려고 여기 곡도에.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는지 트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사만휴게소라고 국도휴게소입니다. 국도 쌍용 SOL 주유소도 있고요. 아, 또 오늘 수용차들도 많이 들어와 있네. 자, 줄라도 두 대가 있고요. 벤츠 S1이네. 자, 저기 사만옥에서 식당이거든요. 아침 됩니다 하면서 간판 잘 써놨죠. 네, 저희 가서 아침을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거 된장찌개, 야, 청국장. 예, 예, 청국장. 이쪽으로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물건이 장사가 안 되니까 운송사도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씩 두 대씩 나오니까. 날씨 풀리고 장사가 좀 되면은 또 자주 오기는 올 것 같아요. 네, 청국장 나왔습니다. 야, 반찬 한번 봐보세요. 반찬이 몇 가지입니까? 야, 김치, 고기, 소고기, 야채, 우엉, 김, 계란 후라이. 푸짐하죠? 아, 진짜 이래 잘해줍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 여러분, 청국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 맛있게 한 그릇 먹었습니다. 야, 청국장이 짭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게. 그 반찬도 하나하나 진짜 맛있어요. 안 짭고 진짜 맛있어요. 여덟가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먹었는데도 많이 남았죠. 야, 자, 오늘은 사만국도 사만휴게소 아침 청국장 아침 한 그릇 먹으면서 사만휴게소 소개도 좀 시키고요. 영상을 잠깐 담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오후 정규방송 때 뵙겠습니다.